오늘은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마곡당이라고 하는 그곳, 그 마곡당을 다스리는 곡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렇게 8절을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러 날 후 말년에 이 마지막 때에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리고 9절에 이제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마곡의 왕인 곡이 마곡에 있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진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마곡의 전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그 마곡과의 전쟁이 있을 때 어떠한 상태였었는가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 나라에서 다 모여들어와고 이방에서 나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더 풀어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성벽도 없고 문이나 피장도 없어서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곡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피장도 없고 염려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을 마곡이 와서 침범을 하고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마곡의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볼 때 16절 말씀에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마곡을 충동하여 이곳에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러 올 날이 바로 끝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다가 내 땅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 마곡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로부터 그 이후에 보면 이 마곡이 이스라엘을 침범한 그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곡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이 마곡에 대한 얘기인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을 보면 이들 두발과 메섹과 마곡,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요 사람들은 야벳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두발과 메섹과 마곡은 바로 야벳의 아들들이구나. 근데 그들의 왕이 곡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곡이 충동을 받아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다, 끝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끝날은 어떠한 때인가? 먼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번째로 큰 환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할 만큼 큰 환란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택한 자일지라도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알지 못할 때에 도적같이 임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시점처럼 전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시점에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과 또 전쟁과 이런 난리가 있을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 수 없었던 때, 정말 올 것 같지 않았을 때에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일인 것입니다. 이 마곡 왕 고기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칠 때가 바로 이와 같이 평안하다, 전쟁이 오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 때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 마곡의 전쟁을 어떤 분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가 아니면 다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 번째,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기도라는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도라는 성을 아마겟돈이라고 헬라말로 하는데, 무기도라고 하는 성은 도대체 어떤 성이길래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귀가 그들 가운데 다 모이도록 하고 있느냐. 이 무기도라는 성은 군사 전략적 요새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북쪽에서 군사들이 내려올 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기도를 통과해서 무기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라기스를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요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무기도입니다. 무기도는 군사적 요충지요고 그곳에는 솔로몬이 많은 말들을 둘러서 군병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군병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어떠한 외국 나라들이 무기도라는 성을 둘러싸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물이 모자라서 무너뜨리는 일은 없도록 10m 아래로 이 굴을 파서 바깥으로부터 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 아주 견고하게, 또한 이 성벽도 두 겹으로 지어서 견고하게 지은 그러한 성입니다. 이 견고한 성, 이 성은 우리의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2절의 말씀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바벨론에 있는 강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의 강줄기 때문에 북쪽으로 돌아서 이스라엘 치러 올 때 굉장히 먼 길을 돌아야 되는데, 지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그 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를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과연 이것이 정말 육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냐. 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될 때 누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무너뜨립니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는 이것을 다르게 적인 전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실제로 바벨론의 침공이 무기도를 향해서 모여 있었었고 무기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 영이 그곳에 모였다. 어떤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다. 이 더러운 영들이 용이라고 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라고 했는데 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 거짓 선지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 마귀가 입으로 토해내는 말들, 또한 적그리스도들이 입으로 토해내는 말들, 또 거짓 선지자들의 입으로 토해내는 말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들이 왕들을 그 무기도로 모여들게 해서 아마게돈 전쟁을 준비케 하고 그 무기도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들을 통해서 무너진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적을 행하여서 그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무기도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으로 되어진 믿음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무기도가 그 군사 전략지, 군사 요충지로서 있는 견고한 진을 세운 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입은 믿음의 전신갑주,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굳건하게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이것은 견고한 군사와 같은 무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되어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만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믿음을 내가 견고히 가고 십자가를 짊어진 믿음의 삶을 살 때 내 믿음이 견고한 그리스도의 성이 될 수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물질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가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그것에 흔들리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견고한 믿음, 십자가의 믿음이 아니고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쉽게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공동체가 화폐를 통합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미주가 캐나다와 미국과 이 미주가 같은 화폐를 사용해서 통합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아시아와 중앙아시아가 그와 같은 화폐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통용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크레딧 카드가 미국은 미국에서 한국은 한국에서 사용했었지만 이제는 이 크레딧 카드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가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변했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카드에 있는 그 바코드가 사람의 몸에 집어넣을 수 있어서 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화폐는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몸에 박은 그 바코드를 통해서 어디에 가든지 모든 물건을 그것으로 매매하고 그래서 돈이라는 화폐라는 것이 없어지고 전 세계가 그것으로 통용되는 날이 올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까지도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로부터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러면서 그 수가 바로 666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의 인이라고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언제 있을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66의 인을 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언제 있을 것이냐 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계시록 19장 19절로부터 21절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계시록 17장 18장에 계속해서 그 바벨론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바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바벨론이라고 말했던 자들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키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그들이 유황불 붓는 그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가보면 1절 2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에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놓이리라. 자, 이 666의 인을 치게 하던 그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정말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미혹했던 자들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천년 왕국 전에 그들이 무적행에 갇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던 이들은 천년 왕국 전에 음부의 무적행에 갇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 왕국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무적행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그들이 결박을 당하고 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다시 무적행에서부터 이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노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곡의 전쟁을 그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부터 10절을 가보면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차니까 그 옥에서 놓여 누가 마귀 사단이라고 하든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 더러운 영들이 그 무적행에서부터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고가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 38장에 그들이 올라올 때 그 광풍이 부는 것 같이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무수히 많은 자들이 올라온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곡이 싸움을 붙이러 올라올 때 바다의 모래 같으리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읍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보
벌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 이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 그것을 아마게돈 전쟁도 일어나고 이 마곡의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내가 죽게 되어질지, 어느 때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육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만 영적인 전쟁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향해서 미혹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로, 이론들로, 가르침으로, 계명으로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666의 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정말 내가 666의 인을 받지 않으면, 내 몸에 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왔을 때 내가 정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이 에스겔 3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 아마게돈 전쟁이고 언제 마곡의 전쟁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전쟁으로 표현한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지불식 안에 우리가 그 전쟁에 놓여 있게 되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어떻게 했어요? 빗장도 하지 아니하고 성벽도 짓지 않을 때 마곡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절대적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온다 그랬거든요.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정말 성벽을 쌓고 영적으로 빗장을 비추고 영적으로 전신 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절대로 칼을 칼집에 꽂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늘 이 땅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물질로 넘어뜨리고 환경으로 넘어뜨리고 또 어떤 사람의 계명으로 넘어뜨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정말 깨어서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곡의 전쟁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 이후에 왜 이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3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바로 모든 천지 만물 위에 단 한 분 주가 되시고 단 한 분 영광받고 경배받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이 되심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이 마곡의 전쟁이 있는 그 날이 될 때까지 결단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보여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스라엘을 마곡이 치러 온다 할지라도 18절에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곡을 이스라엘을 치게끔, 우리 믿는 자들을 치게끔 이 땅을 이렇게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끔 허락은 하시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간일 뿐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 38장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들을 유황불못에 던져서 그들이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은 당연히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미혹을 받아서 그 마귀에게 속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귀에게 속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마귀에게 속다 보니까 세상 임금 바귀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려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멸망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보면 어찌하여서 이러한 일이 있는가를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을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면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만을 섬기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지 않고는 너들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이 없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였는데도 불의를 좋아해서 결국은 이러한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자들은 사단과 함께 불못에 다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을 가보면 14만 4천인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구원함을 받은 자들인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이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4절로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세상과 짝한 사람의 딸들을 말합니다. 음녀라고도 말을 되어져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됩니다. 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은 거룩하고 험이 없고 그리고 순결하고 세상의 딸들과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들은 천년 왕국 동안에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그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미혹하는 많은 말들이 범람하게 될 테니까요. 계시록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어떻하든지 여자를 떠내려가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신부를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많은 말들이 범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바로 알아서 정말 영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어떠한 것이 참 믿음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되어져 있느냐 산성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가 되어지고 나의 산성이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자 그런 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 666의 인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야 합니다. 깨어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정말 내 심령 속에 우상이 없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